않습니까? 근데 여행은 뭐 누구나 다 많이 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갔길래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이렇게 또 오늘 한편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둘만 알고 계시는 숨은 벚꽃 명소가 있는지 그치, 일단 벚꽃이 요즘 가장 그치. 또 궁금하니까 아, 남들 다 뭐, 가는데 말고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벚꽃 그러면은 윤중로만 생각하시기 네, 쉬운데 네. 사실은 윤중로보다도 훨씬 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? 어디요? 어디? 국립현충원입니다. 국립현충원이요? 아, 현충원 저 가봤어요. 네. 거기 좋아요. 그러니까 예. 우리가 아, 진짜요? 굉장히 좀 엄숙한 곳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예. 사실은 네. 그 경내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고 예. 또 그리고 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벚나무는 다른 곳의 벚나무와는 약간 달라요. 어. 어떡해요? 그래서 수양버들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. 이렇게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네. 조개? 네. 네. 근데 이 국립현충원의 벚나무는 수양벚나무라고 해서 아.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좀 늘어지는 어디 드라마 이런 데서도 야. 많이 봤던 것 같기도 네. 하고 그렇죠. 또 네. 굉장히 좋은 벚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 정도로는 고수라고 할 수 없죠. 아, 그래요? 제가 아, 벚꽃을 좋아합니다. 우리 벚꽃은 사실 벗고 즐겨야 되거든요. 네. 양말을 벗습니다. 아. 양말을 벗고요. 황토길을 걸으면서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와. 대전에 대전으로 내려가시고 개족산이라고 있어요. 개족산? 네.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. 약간 아이인지 여인지 말씀해 주세요. 정말로 예. 화면이 잠깐 나오는데 저 도로가 보이죠? 우와. 저게 맨발로 자세히 보시면 길이 예. 반이 황토고요. 예. 반이 그냥 땅입니다. 그래가지고 지느길을 황토길을 밟으면서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우리 예. 어머니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. 아, 월출산이라고 있어요. 월출산. 전라남도 영암으로 가시죠. 아~ 거기에 길 이름이 기찬맥길입니다. 오~ 아, 거기서 벚나무 보면서 걸으시고요. 4월 달에 가시면은 거기서 백제 문화를 전승하신 분이 계시고 네. 뭐 축제도 같이 열리니까 같이 벚꽃도 보시고 네. 축제도 즐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야~